저도 카이스트하고는 뭐 꽤나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. 제가 90년도에 90학번, 91학번 하고 석사, 박사 하다가 잘려가지고 도망가기도 했고요. 그 와중에 회사 시작해서 어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저희 형님도 카이스트에서 박사 하셨고요. 회사 하다가 중간에 제가 그 이광 교수님 뵙고 이도훈 박사님 저 도움받아서 한 학기 강의하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. 그것도 벌써 한 5, 6년 된 것 같습니다. 너무 개인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저희 처음 여기 학생으로 왔을 때에 비해서는 정말 천지개벽한 느낌이더라고요. 오늘 길도 모르겠고 뭐 건물도 다르고 오늘 오신 분은 그 느낌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정말 여기 새 세상이 돼 있더라고요. 여기 학생이었던 저로서는 참 그 예전에 보금자리에 온 그런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이곳에서 학생 생활하고 나가서 하고 이랬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학교가 마치 저희 어머니 같은 따뜻하고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보금자리고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런 개인적인 소회를 그렇게 길게 했냐면 실제로 제게 저 이광현 교수님은 저한테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. 제가 학생 생활도 뭐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고 여기 석박사 과정 있으면서도 뭐 하나 제대로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. 저의 20대였는데요. 그때 교수님 사모님이 너무 따뜻하게 정말 챙겨주셨고요. 제가 뭐 사고치고 삐뚤어 가는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학생하면서 회사하고 뭔가 할 때 정말 아낌없이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참 도와주셨습니다. 그게 너무 그냥 기억에 남고요. 괜히 울컥했네요. 카이스트의 비전도 있고 뭐 MIT도 넘어섰으면 좋겠고요. 정말 저도 힘이 되면 돕고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되겠지만 그 안에는 정말 이런 교수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애정을 쏟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뭐 그 밑에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광 교수님께서 카이스트를 맡아서 앞으로 4년 하시는 거는 교수님께도 영광이고 카이스트에게도 정말 축복 같은 일이고요. 그리고 여기 한 명 한 명 학생들 학생 1학년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그 따뜻함이 전해져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학교를 나가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두에게 정말 꿈 같은 축복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 모든 분들께 축복드리고 오늘 총장님 대신 이광현 교수님 너무 축하드리고요.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